유다수 씨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은 종북좌파입니까? 아, 종북좌파는 아니고 나는 전북좌파입니다. 그들에게 욕망을 똑같이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욕망은 변하지 않아.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욕망을 표시하는 것을 혐오한다는 거죠. 노인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엄마 아빠 못 알아듣게 저 어깨너머로 저희들끼리 얘기하지 근처하면서 젊은 층이 늙은 사람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 역연령주의예요. 거꾸로 된 연령주의. 엄마이면서 여자예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마를 엄마로서 존경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마가 여자이기를 주장하면 딸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라 부르지 말고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항상 무아의 경계에 있으면 맛이 간 거예요. 진실로 남편이 자기 마음속 깊어 몸속 깊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진리는 잔인한 거라니까요. 자아를 발견하라고 했던 우리 선생님들은 발견하고 죽었을까요? 가족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